전라남도가 쌀값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4일 벼수확 현장인 장성군을 찾아 쌀값 하락을 대비해 선제적 시장 격리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김 지사는 관계자들과 함께 수확기 벼 매입 계획과 향후 쌀값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전라남도는 지난 9월 말 농업인 단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1년산 쌀 공급 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건의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.